금강을 사이에 둔 군산과 서천. 두 해전 동백대교가 놓이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의 생활권이 된 두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금강하구 활용 방안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금란도 개발과 조업구역 설정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책을 함께 찾기로 한 겁니다. 서천군과 군산시 책책 1만으로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함께 선택하고 노력을 해야만 서천과 군산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과 관광 분야에서 동반 성장을 이끌 방안들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좀 더 그 과제, 공동 발전을 위한 이 시대에 맞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정말 시민 군민, 군민과 시민이 바라는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들을 두 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국정 과제의 상생 방안을 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말씀드렸던 생태 역사, 문화, 관광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하구역 지역 발전 모델을 군산과 서천이 지역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